대전에 위치한 한 방위산업체. 민항기는 물론 군용 항공기도 함께 만드는 이곳은 현재 무인기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무인 항공기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인 조종으로 무인기를 움직이는 첨단 기술의 핵심이기도 하다. 무인기 핸들을 띄우기 위해선 수십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친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예민한 감각이 필요한 무인기 조종. 무인기는 상대편 정찰이나 공격 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공기다. 모두가 숨죽이는 시간, 이번에도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을까? 조종실의 긴장감 넘어 착륙을 준비하는 무인기에 마침내 착륙에 성공한다. 외부조종사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수동, 완전 수동 착륙을 그 비행체의 성능을 알기 위해서 단거리 이착륙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성공적으로 무사히 마쳤고요. 기존 항공기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작은 크기의 무인기에. 하지만 설계부터 디자인까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항공기에는 되게 많은 계통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또 되게 많은 작업자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트들을 합쳤을 때 그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맞을 수 있도록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인기 한 대를 팔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과 산업적 효과는 연간 약 9천억 원 이상이다. 특히 무인기의 몸체를 만드는 데 쓰이는 복합재는 플라스틱보다 가볍지만 방출보다 센 신소재로서 무인기 경량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완성된 무인기는 각 사단으로 날아갈 준비를 마친다. 이 무인기 자체가 현존하는 기술로서도 그 선진국들도 불과 운용한 지가 1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로 이 분야를 좀 더 개척해서 만들어 나간다면은 국제적인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항공산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